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유독 더 더운 곳이 있습니다. 쪽방촌 이야기인데요. 도움의 손길이 적진 않지만 쪽방의 여름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단출한 셋방살이는 더위에 유독 취약했습니다. 몇 년 전 아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권 씨에게 혼자 남은 여름은 전쟁 같았습니다. 쪽문을 닫으면 오갈 데 없는 열기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밤에는 그 문마저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네,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방 안이 완전 한주막이잖아요. 너무 덥지. 또 여자 혼자 있으니까 밤에 잘 때는 문도 못 열어놓잖아요. 그러고 자다가 막 하루에 몇 번씩 사고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보냈죠. 올여름은 그나마 덜 무섭습니다. 권 씨를 돕는 쪽방 상담소 직원들 덕분입니다. 잊지 않고 챙겨주는 생수도 반가운데 올해는 에어컨까지 설치해줬습니다. 받으신 보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셨던 거예요? 에어컨이지요. 에어컨하고 완전 물 같은 생수도 물거리 먹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없을 때 물거리 봐봐 얼마나 덥겠어요. 생각을 해봐봐. 쪽방촌으로 향하는 따뜻한 손길 속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른 한낮. 70이 넘은 조할머니의 단칸방에는 작은 선풍기 하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운 바람만 연신 뿜어내지만 동사무소에서 가져다 준 이 선풍기가 할머니의 여름나기를 돕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한낮이는 막 햇빛이 막 따라가지고 막 더워요. 이게 더운 건 사실이야. 근데 저 들어놓고 막 붙여주고 막 이렇게. 밤에는 저녁 때는 밤에 그러니까 저 다이어놓고 겁도 없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 상태를 보고 이내 다들 돌아갔습니다. 이 방을 떠날 수도 없는 할머니에게 더위는 결국 혼자 참아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저 벽을 뒤돌아 봐요. 다 이거 화판이야. 어디다 뭐 못 찌르려고 뭐 저기 이사 가는 것도 없고 방도 이 마땅한 데 없어.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쪽방촌 주민을 돌보는 이들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풀릴 생각 없는 경기에 대규모 재난 상황마저 연이어 터지면서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이나 예산도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폭염이나 장마 또 그리고 잼버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던 물품들이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적절한 어떤 그 물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따뜻한 그런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염 대책들에도 취약계층에게는 더 가혹하기만 한 여름. 쪽방의 여름은 올해도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야외 활동은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 수확철을 앞두고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지만 농민의 얼굴에 흐르는 땀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밖에 뭐 일 못 해요. 여기 뭐 바깥에는 한 30도 가면은 여기는 40도에서 45도, 뭐 많이 올라갈 때 4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열기가 갇히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깥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달궈지면서 한낮의 지면 온도는 지상 1.5m 높이보다 5에서 18도씨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작물 생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마냥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 35도 이상, 특히 하우스 안 갔으면 40도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작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낮에 어쩔 수 없이 농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매시간 15분씩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격히 줄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또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 한편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마을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 목동점이 내년 11월에 문을 닫습니다. 소유주인 양천구와 부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홈플러스에 입점한 점주들은 폐점에 따른 생계권을 보장하라며 홈플러스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녀 씨. 가게 문을 연 지 9달 만에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가 내년 11월 문을 닫을 예정이니 6개월 전인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설마 뭐 다른 데도 또 이 대기업이라 하루아침에 뭐 나가라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 저도 믿고 있었죠. 근데 아니 어느 날 문득 와가지고 5월 30일까지 내년 5월 30일까지 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러니까 정말 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홈플러스 목동점은 소유주인 양천구와 부지 사용 계약이 종료되면서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입점한 점주들입니다. 홈플러스와 점주들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양천구와의 토지 사용 계약이 내년 11월에 종료되고 점주들의 임대 기간이 토지 사용 계약의 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특약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 당시 특약이 마음에 걸렸지만 양천구와 토지 사용 계약이 연장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홈플러스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내년에 폐점될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고 무리하게 입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과의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 16일이다. 그런데 재계약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그래서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재차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져가면서 여기가 2025년 5월 20일까지라고 내가 이거 프린터까지 갖고 왔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시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재개기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홈플러스 측에서는 아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땅도 구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당연히 재계약이 되겠거니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홈플러스는 이런 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5년 전부터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양천구와 부지 사용 계약이 2024년에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도 명시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점 점주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천구와 계약 연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강행해 점주들에게 일부 피해를 입힌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폐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11월까지만 이제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점 은폐 의혹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만약에 홈플러스 측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 영업을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면은 은폐를 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보상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감면 등 내부 기준에 따른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이 보상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폐점까지 홈플러스와 점주 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국내 보석 세공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현장의 전문가들도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와 디자인 차별화의 약점을 보이며 주얼리 산업의 중심지 종로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귀금속 시장 종로구. 어디를 보든 눈에 들어오는 수만 개의 보석들이 종로 거리에 화려함을 더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함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장 상인들이 느끼는 침체된 주얼리 시장의 현실은 위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예 그 손님 자체가 안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담하고 있는 코너가 한 세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 안에가 한 30여 군데 업체가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세네 집. 그럼 나머지 그 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네,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8년 만에 두 배 넘게 상승한 금값이 보여준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 순금 중심의 일반 주얼리 시장은 21년 대비 30% 넘게 성장했지만 예물, 패션 주얼리 시장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금값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주문량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니지만 일부 주변 이제 회사들은 주 4일 하는 데도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요. 주 5일 할 수 있는 양의 주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만에 200%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격과 품질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종로 주얼리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공통적으로는 판로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인력 지원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앞서 말했듯이 외부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영세한 이런 소상공인 위주의 산업에서는 그걸 민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 속에 제조인력 수급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10개가 넘는 분야로 분업화된 제조 과정에 분야별 전문 인력이 줄며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저렴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인을 잘 관리해서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그 산업의 역군이 되고 우리는 그 이 국제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순환 구조에 대한 그 인력 정책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로구는 귀금속 특정 개발 진흥 지구에 변화를 줘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10년 넘게 변화가 없었던 개발 진흥 지구가 현재 산업 현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행정력도 지원, 행정적인 지원도 돼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포럼도 이렇게 할 거고 전문가들 모시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만 현장의 장인들은 종로 귀금속 산업이 언제든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기 위한 종로 주얼리 브랜드의 탄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은평구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접수와 변호사, 금융상담가 등 전문가의 법률 상담도 가능한데요. 은평구는 17일에는 불광역, 24일에는 응암역, 그리고 31일에는 구산역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생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 교육청은 개정안에 대해 교원 단체와 학생 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서울시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